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자, 시장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은 내일 석가탄신일 휴일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완 본부장의 지난 세 가지 종목 수익률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3주 전까지 종목인데요. 4월 27일에 한국조선해양 주간 고가 기준으로 16만 2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7.64% 수익이 났고요. 뒤를 이어서 5월 4일에 롯데칠성입니다. 3.03%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한섬은 4만 8,100원에 편입을 했고 지난주 공략주였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 6.44% 수익이 나면서 5만 1,000원 선에 진입 시도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8,000원이었죠? 네, 5만 원 선 진입 시도 이후에 다시 편입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 손실이 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한섬도 그렇고 뭐 롯데칠성도 그렇고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뭐 음식료주라든지 지금 의류주 같은 경우는 소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지연정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를 탈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튼튼한 기업들로 좀 소개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요한 위치인 게 이제 갭을 만들면서 좀 상승했었던 가격 라인 때 지금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인이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제 갭을 메우는 흐름들은 사실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따라서 갭을 메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래 박스권 안에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4만 2천 원부터 4만 4천 원 라인에서 한 번은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오늘장에서 이 11선 지지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 그 갭을 만든 부분을 메우는지 움직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6천 원 라인을 좀 중요한 라인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지지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다만 일단 업종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그 안에서도 사실 대표적인 종목군들 중에 속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행, 항공, 면세 이런 쪽으로 좀 움직임이 넘어갔는데 결국엔 이제 백신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소비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수급은 좀 이탈이 됐지만 다시 한번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섬 손절가 기존대로 유지할까요? 4만 6천 원으로 올릴까요?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 라인을 좀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그 라인 이탈했을 때 나는 뭐 갭 메우는 게 싫어라고 하시면은 뭐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기존에 제시해드린 그 손절 라인을 일단은 네.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3,500원 한섬 손절가고요. 목표 주가 5만 8천 원, 11선 지지 여부 중요합니다. 보복 소비 효과 실적으로 확인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저 효과까지 확인한 의류주 한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오늘 업종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네, 항공주를 했는데 바로 네. 앞 시간에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시장이 약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좀 뻔합니다. 일단은 뭐 mRNA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면세, 카지노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백신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는 섹터다라고 보실 좀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화물 운임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대형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좀 있지만 어쨌든 그에 따른 좀 수혜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LCC 같은 경우는 화물 운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외가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오히려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성수기가 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국내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에 대한 이런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들, 또 성수기에 따른 기대감, 또 백신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업종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 가운데 한 분은 에어부산이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네요 라고 하셔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봤더니 순이익 흑자 전환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이 기업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정말 투자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을 정말 잘 골라내셔야 되는데 앞서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좀 주목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초가에 공략한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네. 이제 뭐 화물운임에서 좀 그 느낌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항공주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쪽이 이제 화물 운임을 하고 있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일단 대한항공 쪽으로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증에 대한 그런 효과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화물 운임 TAC 지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상운임에서 뭐 SCFI 지수가 올라갔을 때 뭐 HMM, BDI 지수가 올라갔을 때 뭐 패노션을 지켜본 것처럼 네. 비슷한 흐름으로 TAC 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대 높여도 되나요? HMM이 워낙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 보여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왜냐면은 이 지금 뭐 작년에 대비해서 뭐 지수는 뭐 엄청나게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지수가 근데 지금 HMM처럼 가려면은 SCFI 지수가 진짜 3배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항공주나 뭐 여행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백신이 나오니까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꼬꾸라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도 뭐 코로나가 갑자기 엄청나게 재확산이 된다거나 또 이제 뭐 3중 변이 이후에 뭐 4중 변이 5중 변이 이렇게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일단 화물 운임에 대한 그런 견조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디펜스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수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가기 시작하면 늦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지금 오늘장에 만약에 어쨌든 기대감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얼마까지 목표 주가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34,500원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중장기로 본다면은 훨씬 더 넓게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시장에서 좀 집중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요 가격 뭐 도달한다라면 1차적으로 조금 분할 매도 해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물량 끌고 가고 손절 라인은 26,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4,500원, 손절가 26,200원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